지난 2020년 11월 중남미를 강타한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 태풍의 영향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온두라스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4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전염병에 연이어 불어닥친 자연재해로 이재민들은 불안하고 막막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품어안는 장길자 회장님은 온두라스의 지속적인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온두라스 태풍 이재민 긴급 지원을 위해 주한 온두라스 대사가 국제 윌러뷰를 방문했습니다. 장길자 회장님께서는 온두라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셨습니다. Mother and We Love You Foundation for this support. 오늘 estamos recibiendo un lote de 14 duchas móviles gracias al aporte de la fundación coreana We Love You. Como pueden ver, estas duchas van a ser distribuidas de inmediato en los diferentes albergues que tenemos a nivel nacional para que nuestros compatriotas pues, que se encuentran damnificados puedan tener un trato pues, aún más digno en estos lugares. Les agradecemos mucho lo que ustedes están haciendo por nosotros, porque nadie antes lo había hecho, ¿verdad? Y ahora, pues, gracias al Señor que ustedes pudieron acordarse de nosotros. Honduras 태풍 피해민을 향한 국제 윌러뷰 장길자 회장님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스크 지원. 생필품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온두라스 이재민에게 보낼 구호 물품도 속속 준비되었습니다. 네, 온두라스에서 2년 전에 에타 허리케인으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또 회장님께서 들으시고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야 되겠다 말씀을 주셔서 모든 전국에 있는 회원분들이 자원해서 물건들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나라를 돌아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장길자 회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한국 지부 회원들은 온두라스에 보낼 구호 물품 준비에 정성을 다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주변에 항상 도움을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온두라스 페이 국민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물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티셔츠라든가 바지, 또 신발, 또 아이들한테 필요한 문구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작은 정성이지만 받으셨을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따뜻한 그런 사랑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런 예쁜 캐릭터를 보면서 또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품 기증 이외에도 희망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응원 문구도 작성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두라스 국민들에게 저희 마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스페인어로 힘내시라고 적어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전국 각 지부에서 보내진 물품들은 세심한 선별 과정을 거쳐 해외 특송을 위한 재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의류, 신발, 가방, 학용품, 장난감, 생필품, 다양한 생활용품 등 유통기간까지 고려하며 물품 선별 및 포장에 정성을 다합니다.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포장해서 담아서 가게 되면 이 그대로 그 온두라스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복구가 안 됐으면 희망도 없이 절망에 있을 텐데 물품만으로 완전히 복구는 안 되겠지만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신속히 복구가 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윤로부 운동본부 회장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온두라스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어머니 마음을 전하자 저희들도 좀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 아니모!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구호 물품 상자들이 속속 완성되고 온두라스에 전해질 희망도 점점 쌓여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희망과 나눔의 손길. 국제 윌러뷰는 온두라스 이재민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